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인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업자 일당에게 경찰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전세 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화성시와 철도공단, 철도공사 등이 사업 착수를 위한 협약을 맺었으며 화성시는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한 취업자 대부분이 임시 근로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이는 스마트팜에 적합한 작물이지만 아직까지 스마트팜 생산 매뉴얼이 없습니다. 천안시가 오이 스마트팜 확대를 위해 농촌진흥청 대학 등과 함께 매뉴얼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